안녕하십니까. 태그스톤 홍범석입니다. 오늘은 여기 H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그리고 제가 좀 자극 좀 받고 싶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보시는 이 디짐에 왔습니다. 범석이 채널에 또 처음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유션 파서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전트 H입니다. 반갑습니다. 범석이 채널에 오니까 뭔가 어색한 공간의 느낌이 있네요. 중량 딥스 운동을 제가 배워볼 건데, 심폐지구력이나 근력, 이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는 운동에 있어서는 솔직히 그 누구한테도 이제 지지 않을 자신감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중량 같은 부분은 제 손목 다친 뒤로 좀 회피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 주변에서 이제 맨몸 운동으로 중량을 가장 잘 다루는 이제 A씨한테 찾아왔습니다. 우린 또 이런 같이 운동하면서 자극 이런 거 받으면 또 승부욕이 불타올라서 또 맞아요.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서가 원래 중량을 아예 안 달았나? 안 달았습니다. 너 이제 100kg 할때 해봤어? 한 3, 40kg 이 정도? 3, 40. 제일 많이 달았을 때 3, 40kg까지. 이거는 한50 하면 한개 할까 말까 하겠더라고. 3, 40 해보니까. 사실 그 제가 중량 딥스를 누구를 가르칠 만한 그런 실력은 아니어서 그냥 제 방식대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다른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제 운동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좀 기분 좋은 소식인데, 군대 때부터 이제 즐겨 먹었던 이 단백질 보충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어? 뭡니까? 그럼 이따 운동 아, 끝나고, 끝나고입니까? 네. 아, 처음부터 운동 계속 끝나고. 얘기를 안 하구나, 이 채널을. 그럼 몸 풀고 운동 한번 시작해 볼게요. 10kg를 하고 느낌이 괜찮으면 10kg씩 올리고 애매하면 5kg. 괜찮나? 10kg 오케이. 괜찮다. 오늘 몇 킬로가 들릴지. 50kg? 오늘 목표? 원래 딱한40 넘어부터 목이 올 40이겠지. 거야. 60 가겠는데요. 범석이가 순둥순둥하잖아요. 근데 같이 운동해 보면 승부욕 진짜 세요. 100kg면 일어서지도 못하겠는데. 나이스. 오늘 60 잡아도 될것 같아, 제가. 힘이 진짜 세요. 체중은 저보다 덜 나가는데. 맨날 외롭게 중량 딥스 한 번씩 하면 혼자 있었는데 같이 하니까 좋네요. 그러면 헬스장에서 혼자 막 계속 갖고 와서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약간 저 새끼는 50. 다리를 올려, 다리를 올려. 이제 무게감이 좀 달라진다. 진짜. 그 가동 범위 풀로 내리지 말고 아까보다 조금 약해. 나이스. 이게 안될것 같은 느낌인데, 또 옆에서 지훈이가 봐주니까 또 되는 것 같고. 707이랑 UT 같이 있으면 능력치 향상합니다. 707 UT 연합을 많이 하거든요. 맞죠, 연합을 하면. 같이 웃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이 경쟁이 장사. 더 잘해야 된다 이제. 자, 이제 60kg입니다. 60. 네, 60kg. 되겠다. 지금 몸무게가 64가 나가더라고. 지금? 이제 내 몸무게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60kg까지는 그냥 바로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중량 좀 달고 하니까 80, 100 올라가더라고. 나이스. 나이스. 오늘 딱 70까지 맞아. 70이 100kg밖에 없다. 내 몸무게는 들어야 되는데.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차이 날 줄 몰랐는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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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다 지금. 박수다. 이걸 10개를 한다고? 평상시 하실 때는 그 자기의 최대 신무게로 하면 부상의 위험이 좀 커서 7, 80정도의 파워로 개수를 좀 많이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0개? 그 전까지는 이제 제 최대치 한번 본 거고 이제 본격적인 운동? 지금 운동. 그래서 아마 범석의 느낌이 간단하게. 30으로 훈련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자. 나이스. 이거 벗어도 돼요?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다. 전 이제 다 털렸는데 벌집을 건드린 거 아니에요. 하고 중량 딥스 운동을 했는데 오늘 제가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오늘 자극 좀 제대로 받았고 오늘 루틴대로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그 운동법은 제가 그 중량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외에 맨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개, 20개, 30개 올라갔다가 더 안 된다. 좀 쉬었다 다시 내려오는 방향. 저는 이렇게 하면 엄청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효과도 좀 빨리 빠지고 범석이 같은 경우도 본인이 50kg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70kg가 되고 지금 조금만 더 하면 그냥 100kg까지는 좀 무난하지 않을까. 또 지윤이가 또 옆에서 또 너무 쉽게 하니까 승부욕도 같이 작용한 것 같고 오늘에 70kg로 오늘 달성했습니다. H는 운동하고 이제 단백질 섭취하러 따라갔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군대 때부터 진짜 즐겨 먹던 BSN 회사의 신타식스 아이솔레이트입니다. 진짜 국민 보충제라고 불릴 만큼 성분도 너무 좋고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맛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복에 운동을 많이 하는데 막 뛰고 막 땀 뻘뻘 흘렸을 때 닭가슴살 막 이런 거 돌려 먹기 되게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저는 항상 보충제를 자주 먹는데 이 신타식스 아이솔레이트는 탄수화물하고 지방 함량을 좀 낮췄어요. 근데 맛은 맛있어가지고 운동하고 음료수처럼 마시기 되게 편한 단백질 보충제입니다. 운동 끝났으니까 시간 많이 지체되기 전에 빨리 단백질 섭취부터 하겠습니다. 지훈이도 한 숟갈 먹여서 보냈어야 되는데 오늘 저 운동 가르쳐줬는데 그냥 보내가지고
아 역시 이게 되게 깔끔해요 보충제가. 그리고 이거 아이솔레이트는 WPI 분리유청 단백질로 이제 원료를 사용해가지고 우유 같은 그런 종류를 먹었을 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군대 때 먹던 거는 신타식스 오리지널 제품이에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단백질 함량이 25g으로 더 늘어났고 그 반면에 이제 탄수화물, 지방, 당은 더 낮췄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먹기엔 더 부담이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 때 주문해서 먹을 때는 그때 당시만 해도 해 직구로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한 절반 정도 남았을 때 미리 주문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제 한국 공식몰이 생겨가지고 군부대에도 이제 배송이 가능하게끔 이제 승인을 다 받아놓은 상태여서 많은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면 좀 아쉬워서 BSN 코리아와 그리고 저 기브어웨이 행사를 진행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10분을 선정을 해서 지금 보이시는 신타식스 아이솔레이트 한 통씩 선물을 드릴 예정이니까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새로운 자극을 받고 싶어서 H를 찾아왔는데 너무 진짜 자극 제대로 받았고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타이거스톤 홍범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